뉴캐슬 현지 팬들. 기성용 쉘비 중원을 구성하는 것이 최고의 조합이다. 최근 출전하며 좋은 모습 보여준 기성용. 선발로 뛰어야 한다는 팬들 의견 나와. 기성용과 쉘비가 중원을 구성하는 것이 최고의 조합이다. 수원지에서의 활약이 이를 증명한다. 14일 뉴캐슬 영국 팬들의 커뮤니티인 더 매그에는 기성용과 쉘비가 최고의 미드필더 파트너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올라왔다. 이글슨이는 최근 기성용이 뛰었던 두 경기에서 뉴캐슬은 2연승을 거뒀다라고 글을 시작하며 디아메와 쉘비는 이번 시즌 득점과 도움 기록이 전혀 없다. 하지만 기성용은 지난 왓포드와의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디아메가 뛰는 것보다 기성용과 쉘비가 함께 뛸 때 뉴캐슬은 공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성용과 쉘비가 스완지에서 함께 뛸 때 기성용은 8골을 기록하며 스완지가 역대 최고의 순위인 8위를 기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비를 약하게 만들더라도 스완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좋은 조합이다. 지금의 뉴캐슬이 필요한 것은 수비적인 부분이 아니라 창조성과 득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고문에 대해 다른 팬들은 물론 그 두 명이 함께 뛰어야 한다, 동의한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으나 디아메가 신체적으로 더 낫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